슈퍼플라워에서 파워를 새로 출시했거든요. 같이 해달라고 해서. 네, 요 제품입니다. 25만 9천원이고요. 슈퍼플라워의 리덱스 7 프로 플래티넘 블랙입니다. 와, 플래티넘인데 150이야. 유니버설 슈퍼 커넥터. 와, 다 그거네. 와. 쩌네, 이거. 와, 그냥 아무거나 다 꽂으란 얘기예요. MB 하나 제외하고. 와, 새롭네요. 멋있네, 이거. 그러니까, 슈플에서 사실 과거에도 시도를 했던 건데, 요번에 다시 또 적용을 한 제품이 들어왔네요. 자, 여기, 파워는 사실 이제 요 정도 티어까지 오면 다 퀄리티가 좋아요. 근데, 슈플이 뭐, 1티어 회사긴 한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AS에서. 자, 보면, 무상 보증 기간 중 신상품 교체는 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예, 사실, 신상품 교체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무상 기간적 왕복 택배비 지원, 왕복 택배비 지원 좋고요. 그리고, 제 보증 기간 내 불량 발생 시 선출고 교체 서비스 제공. 이게 진짜 좋은 거, 이게. 다른 회사가 이제 요거까지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슈퍼플라워 쪽 유통사인 뉴젠에서는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제품을 선출고하고 있다. 그래서 불량 난 제품을 이제 새 제품을 받으면 포장을 해가지고 네, 주면 된다.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까 중대 발생하는 이슈를 이제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라는 유통사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파워 쪽에서는 좀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파격적인 네,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내걸고 있다. 자, 증정 받은 거니까 이것도 보고 가야 됩니다. 네, 좀 보고 갑시다. 예전에 슈퍼플라워가 유니버설 커넥터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 끝에를 아크릴 재질 사용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크릴 그건 아니고 검은색이긴 한데, 이런 게 좀 파워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는 포인트지만 되게 좋은 포인트거든요. 슈퍼는 뭐 파워 퀄리티가 당연히 레이저니까 더 볼 것도 없겠고. 자, 이렇게 해서 유니버설이라는 게 결국 아무데나 꽂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 똑같이 생겼죠. 여기 지금 여기 메인보드 쪽만 빼고. 네, 요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칭찬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파워가 무게도 가볍지 않고, 예, 네, 확실히 1티어 회사답습니다. 네, 리덱스 7이네요 가격이 조금 세긴 하지만 플래티넘 파워인데 25만원 되면 예, 조금 센 편이죠. 예, 아닌가? 아, 근데 슈프리 1티어 파워인데 이름값 치고는 사실 가격이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해. CPU는 보드 12V GPWR이 양.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네, 괜찮네.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끝났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